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에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저를 만나면 항상 물어봅니다. 너가 하고 있는 연구 정확히 어떤 거야? 그럼 저는 신이 나서 막 설명을 해주죠. 그럼 대부분 뭔가 알것 같다라는 표정을 짓는데 다음번에 만나면 또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가족들도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너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너가 하는 일이 되게 재미있고 너가 즐거워한다는 건 내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좋아한다는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그 만화 원작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주변 10m 반경 안에 있을 경우에 내 핸드폰 알람이 울린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좋아한다는 마음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알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지난 대학 시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까지도 제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뭘 해야 할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난뭘 좋아하는 사람일까? 이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스스로 질문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즐거움을 주는 지금의 제 분야, 저의 일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좋아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좋아한다는 마음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건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진짜 해야겠다라고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나보다 달리기가 빠르면 빠른 사람, 나보다 달리기가 느리면 느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정작 이 기준이 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시도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전 대학교 3학년 때 융합 전공을 시작하면서 제 원전공인 신문방송학뿐만 아니라 뭐 문과, 이과, 예체능 할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수업도 듣고 프로젝트도 정말 많이 진행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텐 당연하지가 않냐. 제가 정말 확신하던 일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관점의 공존을 직접 느끼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장점, 나만의 단점, 또는 나의 관점, 나의 사고방식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스스로 알아가는 이 재미,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익숙한 것보다는
저에게 새로운 것들을 하나 둘씩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전공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의 수업보다는 좀 생소한 이름의 수업을 듣고 또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가서는 굉장히 새로운 낯선 문화를 맞닥뜨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그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지 제 스스로를 좀 관찰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금이나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는 제 다이어리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들은 한 수업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굉장히 생소했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당시 수강생이 5명이 채 안 돼서 폐강 위기까지 갔었고요. 또 담당해 주시던 교수님께서 그 전날 아주 급한 일이 생기셔서 다른 교수님이 대신 수업을 진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업을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를 만든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원래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인간의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소통이라는 게 반드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에서는 인간이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컴퓨터, 예를 들면 인공지능 에이전트나 뭐 로봇과도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간과 상호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기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는 사실 기계잖아요. 저희가 단순히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들을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개체로 인식하고 그들과도 사실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도대체 어떤 걸 하는 거지? 더 큰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정말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제가 단순히 어떤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분야에 흠뻑 빠져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학생이 이제 4명밖에 안 되다 보니 교실이 아니라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방에서 같이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수업 시간 동안 정말 자유롭게 서로 질문하고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다가도 저희가 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럼 그날 수업 주제와 다른 벗어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교수님께서 그런 걸 막지 않으시고 이 대화의 확장을 계속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전 이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이 수업 시간이 끝나가는 게 막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이 드는 줄 몰랐습니다. 이 수업이 사실 매주 영어 논문도 3개씩 읽고 에세이도 쓰고 발표도 하고 마지막 기말에는 막 논문도 쓰는 굉장히 벅찬 수업이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논문을 읽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더더욱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보냈는데 밤을 새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 내가 정말 좀 이상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수업이 공부 같다기보다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모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수업을 정말 재밌게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분야를 제가 바로 시작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저는 이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사실 이 분야를 내가 제대로 한번 배워보면 참 좋겠다. 왜 난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을까? 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대학교 4학년이 어떻게 수업 하나 듣고 재미있다고 준비하던 취업을 그만두고
이 분야를 갑자기 뛰어들겠냐. 그리고 만약에 이 분야를 시작했는데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저 스스로 내가 이 분야를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영어 점수를 만들었고요. 자소서도 열심히 쓰고 취업 자격증 있으면 좋으니까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인턴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내가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너무 나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이 기회를 내 스스로 막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무서웠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일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때문에 나의 경험을 이 이력서에 맞춰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항상 스스로 후회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살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도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던 때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일, 제가 정말 배워보고 싶었던 어떤 분야.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 분야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그 연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교수님들을 한 번씩 찾아뵈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교수님들의 조언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야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강연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 유튜브를 저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돌려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얻게 된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 큰 일이 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갑자기 시작하면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다니고 있던 인턴을 도중에 그만두고 2019년 2학기부터 이제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에서 제 연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 많은 일들이 시작됐어요. 우선 제 인생에서 정말 큰 멘토, 저의 롤 모델인 저희 지도 교수님을 만났고요. 또 저의 지적 호기심을 너무너무 자극해주는 저희 연구실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정말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연구 얘기도 하고 제 관심사도 같이 공유하고 나는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까 뭐 계획도 짜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너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삶에 아주 큰 즐거움을 주는 선택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하고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나의 선택이 항상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무엇을 선택하면 그것에 따르는 결과가 늘 완벽하고 최고여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 선택지를 제한하고 선택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성공한 선택도 내가 하면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확실한 건 없고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완벽해지려는 욕심을 내려두고 이번 생은 뭐 돌아가던
좀 천천히 가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고민하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문장으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 어떤 시집의 제목이더라고요. 사실 길이라는 게 직접 가봐야 뭐 막혀있는지, 샛길이 있는지. 물론 그런 건 내비게이션에 다 있죠. 그렇지만 그 길이 진짜 깨끗한지, 꽃이 피어있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길인지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의 지형은 다 서로 달라서 각자의 지도는 각자 걸어보면서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를 찾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분야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더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의 지도를 완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서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